가스라이팅. 어 이렇게 발자 쓰시는 저희 허지우실 퀴즈는 어차피 선착순이에요. 당장 선물 드리려고 하는 퀴즈라서. 아, 네. 예, 예. 저는 이거 원래 이 용어 책에서 읽어서 알고는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제가 되게 혼동스러워서 네. 안 그래도 두 분한테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은 모든 인간관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강자와 네. 약자가 존재하고 네. 이제 강자가 되고자 하니까 내가 우위를 점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뭐 기술이 됐든 어떤 뭐 심리적인 압박이 됐든 이런 걸 동원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어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문제시되고 있는데 그 경계가 뭐예요 그러면은? 이거 사실 가스라이팅의 본래 제가 읽었던 의미에 따르면은 네. 이거를 안 하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길들일 때도 고양이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고 어머니가 아들을 갖다가 키울 때 딸 키울 때도 자식한테 하는 것도 가스라이팅이고 다 해당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느 기준 그게 중요한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의 판단을 스스로 믿을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판단? 예. 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오랫동안 당한 사람들은 예.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판단할 힘이 아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언을 구하고 이 사람의 가이드를 약간 따라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매사에 결정을 할 때 자기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 이 사람한테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성 자체를 이제 상실하는 상태까지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고요. 예. 심리학 용어죠. 심리학 용어죠. 예. 뭐 허지웅 씨 아시겠지만 연극에서 온 거잖아요. 예, 예.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 그건 그냥 제가 볼 때 약간 트렌디한 요즘에 그냥 이슈가 되고 있는 이라는 생각이 되긴 하는데 예. 이게 그럼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거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예, 거냐. 예, 그 기준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라든지 뭐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예. 상대방을 내 의도대로 이렇게 뭔가 좀 조종하려고 하는. 근데 요게 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어떤 직업적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대인관계 문제가 없을 때는 이거는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드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하는 사람이 직업적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대인관계 문제가 생겼을 땐 이제 이거는 병적인 걸로 가기 때문에 이거부터는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교묘한 어떤 심리적인 착취의 기제다 보니까 당하는 사람이 일단 첫째는 본인이 당하는지 모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거의 세뇌에 가까운 수준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가스라이팅하는 가해자에게 더 의지하고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전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직업적 사회적 기능이나 대인관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지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일상생활에 장애로 느껴질 정도의 문제가 생겼을 때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예를 들면은 어떤 걸 결정할 때 전혀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린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 정도가 되질 때 그때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물어봐야지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그 이 앞전 단계가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뭔가 내가 먼저 생각하고 조언을 좀 구해봐야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단계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가스라이팅 문제가 되겠죠. 예. 일단 내 의사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